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그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중간에 연구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예술교육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요. 기존의 틀과 다른 예술교육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감각이랑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과연 비대면으로 가능할까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창작에 연계해서 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발점을 찾아보다 보니까 신체로부터 시작하는 점을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몸을 이미지에서 어떻게 읽히는가 이런 것을 잡고 이번에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방 안에만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좀 더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도 그걸 새롭게 볼 수 있는 걸 제공해 보고 싶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종이로 출력을 하면서 이제 플랫해지게 되는데 입체였던 공간들이 다시 플랫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을 제작해서 학생들과 같이 사진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창작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교육안으로 연계해서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주제로 지원을 했습니다.